그렇지, 풍경아. 이게 지금 더덕이니까 그렇지. 더덕이 아니면 장난하냐. 뭐 그 자리에서 뭐. 지금 요 자리에서도 벌써 이렇게 캤는데 지금 더덕이 이렇게 캤어요. 이렇게. 오늘 요거 고추장 찍어서. 오, 더덕이요. 어. 가시오가피라는 거예요. 가시오가피. 요것도 순을 잘라가지고, 가시오가피 순 잘라가지고, 이것도 쌈 싸먹어도 되고요. 나물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가시오가피. 잘라서 먹어요. 이것도. 예. 여기에 더덕이 있어요. 더덕이. 멀리서도 보여요. 더덕순은. 이렇게 먹고 살았으니까 보이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랑, 쉽게 캘 수 있어요? 그릇이에요. 이렇게 그릇나무예요. 캤어요. 두릅. 오늘 요번에 캔 두릅 이만큼인데, 요거, 오늘 식사는 충분하니까, 예, 그만할 거예요. 이만큼만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잖아요. 아, 보세요. 두릅 한 개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한 끼 식사 되잖아요? 요거는 살짝 벗겨서 껍질은 껍질대로, 이거는 껍질은 벗겨가지고 끓여 먹고, 이파리는 고추장에다가 무쳐 먹고, 이것도 고추장 찍어 먹고, 더 있네, 10개. 마이 했잖아요? 이 정도면? 마이 캤죠? 마이 캔 거잖아요? 이렇게 큰 것도 캤어요. 이렇게 큰 것도. 캤고, 하루 식사예요. 표고부터 하나 땄고요. 사과즙을 장수에서 아시는 분이 보내왔어요. 좀 커요, 더덕이. 그래, 더덕이 이렇게 좀 커요. 반갑습니다. 숭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야채를 이것저것 좀 따가지고요. 야채전을 구워 먹으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재료는, 더덕하고요. 그리고 두릅, 그리고 뭐. 더덕을 요번에 좀 캤어요. 더덕 캔 게 한 번 먹고요. 좀 남았는 금방 이렇게 해서요. 약처럼 먹겠습니다. 이제 밀가루는 거의 없어요. 다 야채입니다. 달래부터 해서 이번에는 그거 엉겅퀴도 들어갔고요. 창문을 다 열어놔가지고요. 자연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봄에 그 야채를 좀 많이 먹기 위해서 전을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해 먹는데, 밀은 저기 밀가루는 우리 밀 쓰고 있어요. 농부들이 밀농사를 못 짓는 이유가 수매를 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이제 보리도 심어보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면은
지금 우리 유통 구조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이제 우리 자급자 종률이 없으면 수입인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식량한테 관세를 붙이고 올리면 우리 자체는 자급자 종률이 없기 때문에 그 뭐 수십 배로 올라도 다 죽어서 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자급자족을 하려고 하죠. 도덕을 생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아, 한데 고추장에다가 찍어 가지고. 좋고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것들한테 그냥 감사하면서 약으로 생각하자. 음식을. 좋더라고요. 몸이 좀 피곤하고 몸살기가 있을 때는 이럴 것 같고요. 고추장. 더덕에 더덕. 가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이전에 한절기가 오잖아요. 겨울에서 이제 이렇게 봄으로 씨앗이 다 잠재되어 있다가 싹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 영양분을 감추고 있다가. 그럼 막 온 돼지는 물기를 머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도리어 생기를 잃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막 그 왜 춘곤증이라 그래갖고 막 봄 되면 막 계속 피곤하기도 하고 잠 오고 막 그러면 우리가 산나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봄나물. 제가 아시는 분들도 봄 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봄 탔어요. 이유 없이 막 어깨 축지가 그냥 아프다든지 뭐 있잖아요. 몸살 기운이 와요. 그런 날은 이제 더 힘을 내가지고 이제 야채 같은 거 막 뜯어가지고 막 보리밥에다가 막 고추장 한 숟갈 쑥 집어넣고 막 팍 비벼가지고 만물이 소생할 때 그렇죠. 우리 생로병사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봄에 새싹이 피잖아요. 생로병사에서. 여름은요, 늘 나무가 크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은 또 나이가 드는 거예요. 노화. 나이가 드는 거, 늙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 가을은 농사를 뭐 또 이렇게 다 거두는 시기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때가 이제 병이 드는 시기다, 이래요. 인생을 사기로 봤을 때. 태어난 자가 기어이 청년을 성장하고 나면 병이 들고 나면은 죽는 것. 그래서 계절로도 겨울이 되면 모든 싹들이 다 이제 죽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싹들이 다 땅 밑으로 영양분을 머금고 씨앗을 감추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어떻게 보면 다 죽고 나면은 나라는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레아식 속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업식의 카르마를 잠재시켜 놨다가 그 다음 생에 한 생할 수 있는 종자로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했던 만큼 또 그렇게 살아오는 윤회의 과정에서 맛 좋아요. 아, 제 표정. 제가 출가 당시만 해도 스님들이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그 음식이나 약초에서 이제 주변에서 찾아서 몸을 필요한 약을 삼았지 약국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병원을 가서 몸을 치료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에 그 제피라는 게 있어요. 제피 향긋한 거. 그거를 이제 해충약으로 썼어요. 그래서 노스님들이 봄 되면은 제피를 간단하게 이렇게 겉절이식으로 묻혀가지고 이거 먹거라, 이게 해충약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어렸을 때 그 제가 이제 출가 당시 스무 살 때 노스님하고 들었던 그것들이 이제 전 굉장히 깊게 박혀 있어요. 머릿속에 꼭 어제 일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도 나무를 뜯고 하다 보면은 아, 이거는 우린
옛날엔 노수님들이 이럴 때 필요하다고 당신들이 채취해서 드셨던 거고 이거는 또 어디가 안 좋을 때 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감자는 갈아가지고 감자 이제 얹히고 이렇게 할 때는 감자를 죽을 끓여 먹었거든요. 그렇듯이 제가 오늘 이게 전을 부쳐 먹은 것은 사실 제가 몸살이 왔는데 몸살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찾다가 뭘 밥도 먹고 싶지만 가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 내 몸을 이렇게 좀 확 기운을 돌릴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한 게 이제 나무를 이제 채취를 해왔고요. 거기다가 제가 지금 여기서는요. 제피를 듬뿍 넣었습니다. 아직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제피가 뭔지 잘 모르는데 추어탕 같은 데 보면 제피가루가 들어가요. 굉장히 향이 진하고요. 강한 겁니다. 약재가 강한 건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봄나물들 골고루 이제 먹을 수 있는 약성이 있는 것들 다 넣어서 지금 저는 이거를 지금 식사라기보다는 약으로 생각하고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전을 먹는 것은 저한테는 약인 거예요. 약으로 생각하고 이 공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주의 그 모든 돌아가는 그런 실상들을 관찰하면서 공양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우리 미래의 식량 문제라든지 그리고 오염된 식품에 대한 생각들이 오늘은 굉장히 제 몸을 아프게 한 것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거 더덕을 한번 보세요. 겨우 내내 땅속에서 영양분을 머금고 있다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들이라서 굉장히 향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더덕 향을 맡으면서 힘을 또 내봅니다. 오전 내내 그 오솔길을 만들다 보니까 많이 지쳤고 지치고 쉬다가 일어나서 이제 또 정신을 차려보면은 또 풍경이는 돌멩이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또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저도 이제 또 어지러울 때는 아 오늘 뭘 먹어야 되지? 그래 생각하면서 이제 찾아낸 것이 이번에는 더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덕 껍질은 또 이제 씻어서 이제 차로 끓여 먹고요. 더덕 금방 나온 더덕은 굉장히 달콤하기 때문에 굳이 더덕을 뭐 양념을 해서 먹을 필요는 없어요. 없고 그 더덕 향과 그 다음에 봄나물 그런 것들이 제가 좀 필요한 지친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이 식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위에 빨간 거 보이시죠? 코리아 피자 소스 고추장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고추장? 코리아 피자 오이시데스. 일본어입니다.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식사할 때 재미삼아 장난삼아 하는 말들입니다. 뭐 다르게 들으실 필요 없으시고요. 제가 또 아플 때 저 나름대로 이제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뭐 우리가 미래에 대한 뭐 그림도 그릴 수 있지만 저는 그냥 혼자서 장난 잘 칩니다. 저 혼자한테 장난치면서 비교도 해보고 그러는데 제가 유일하게 이제 아파서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프다고 뭐 약 먹고 그러는 거 안 하고 그냥 야생에서 약초가 되는 것들을 음식으로서 저는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찾은 음식이 저한테는 더덕이나 뭐 제피 그리고 쑥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필요 저 약이었고요. 이제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쑥차 같은 거 이번에 만들었어요. 뿌리채. 그래서 그거를
달여서 달이진 않고요. 따뜻하게 물 데펴서 넣어서 우려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에 자꾸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복되게끔 그렇게 제 몸을 야생에 적응하도록 노력을 하죠. 그래서 조금 아프다고 엄살 부리면 제가 막 뭐라 해요. 저는 정신과 육체가 계속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면 어떤 때는 육체가 이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정신이 이기기도 하는데 그래도 정신이 이기려고 노력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근 한 5일간인 것 같습니다. 봄의 몸살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봄 몸살.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식사를 하고 나서 안전하게 깨어나야지. 그리고 빨리 적응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힘을 내서 한 그릇에 한 접시의 전을 먹고 있습니다. 아픔은 내 몸에서 좀 싫어하는 신호잖아요. 무리했다고. 그리고 몸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서 또 바람이 또 세네. 저도 이제 조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아, 되면 벌써 어두워졌는데 지금 7시가 넘었어요. 오후에. 그래도 여전히 해가 저물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4월 중순이고 곧 뭐 곧 5월이겠습니다. 세월이 무상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네요. 1년에 거의 뭐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아프지 않고는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도 가끔 몸살을 줘서 인생의 아픔을 느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편안하게 맛있는 나물전 한 접시 했습니다. 자연은 여전히 평화롭고 세월은 무심히도 흘러도 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게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니 힘드셔도 모두 힘내시고요. 하루 꼭 자기가 좋아하는 행복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네, 승주였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몸살이 아직도 내가 했던 내업을 누가 대신해 준대요?